안녕하세요. 투투홀입니다. 제가 투투홀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우리 회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애타하는 것이 바로 고음이 안 나요. 소리가 조금 불면은 입이 너무 아파요. 힘들어요. 입술이 안 떨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묻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. 그죠? 힘이 들어요. 안 떨어요. 모든 조건은 내가 힘을 너무 주니까 얘가 안 떤다 이겁니다.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항상 똑같은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계세요. 안 되죠, 그러면은. 그러면 10년을 해도 똑같습니다.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저음 연습을 많이 하세요. 이겁니다. 저음 연습을 해서 내 입술이, 바람이, 내가 편하게 내는 소리하고 친해야지만 소리를 한 단계씩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음, 반음 스케일을 연습할 것입니다. 저음은 고음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. 이 소리 내는 것은 고음, 저음, 피라미드로 되어 있습니다. 저음이 탄탄하면 고음은 쌓아 올리기가 쉽습니다. 근데 우리는 저음은 소리가 잘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래놓고 자꾸 거기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본기에다가 자꾸 고음을 불려고 해. 안 쌓입니다.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. 저음을 자꾸 하다 보면은 소리 내는 요령, 뭐죠? 내가 편하게 낼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도를 우리가 아주 아주 편하게 불수 있는 도를 갖춰야 합니다, 먼저. 10번을 불어도 똑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요. 그 소리가 출발할 때는 반드시 협대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. 그런데 이 도가 쉽다고 무조건 나는 소리는 도니까는 소리가 잘 난다 그래요. 이 도를 들어보세요. 좋은 소리인가요? 아니죠. 또. 아니죠. 뭐예요? 내 암부샤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바람의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. 입술은 아주 연약한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. 도톰하죠? 말랑말랑합니다. 저음에선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아니고 그대로. 이렇게 똑같이 난 다음에. 자, 우리가 저음 반음 스케일 제가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음 스케일 운지도 익힐 겸이 반음 스케일을 아니 하루에 한 200번씩만 해보세요. 200번? 어휴, 몇분안 걸립니다. 자, 우리 트럼펫의 치 저음은 F샵 1, 2, 3번 파샵이죠. 이것이 그냥 내가 파샵을 딱 내면은 그분은 고수예요. 1, 2, 3번 다 누르고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서너 번 난다. 그러면 고수입니다. 고수가 별게 없습니다. 이
잘라는 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. 내 몸이 기억을 할 수 있게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부샤와 호흡이죠. 도에서 F샤까지 내려가면은 자, 빠르신 분은 제 안부샤를 보고 느꼈을 거예요. 음? 이 저음은 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서 천천히 넓게 가는 거예요. 그럼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? 조금씩 벌려줘야 되죠.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의 공간을, 그러니까 이 치아를 조금 내린다. 저는 바쁠 때 이 연습만 합니다.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나팔을 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이 저음 연습만 이렇게 간단히 합니다. 안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. 그럼 하나씩 도시 그 다음에 도시 C프렛 1번 그 다음에 1, 2번 라 그 다음에 2, 3번 라프렛 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솔 1, 3번 마지막 1, 2, 3번 이것도 제가 조금 빠르죠. 연습을 하실 때는 더 천천히. 숨참은 숨 한번 쉬고 라부터 이 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안 돼요. 타. 요 호흡입니다. 타. 내려갈수록 호흡을 차분하게 눌러준다. 힘을 빼는 게 아닙니다. 바람은 더 천천히 가지만 눌러주면서 입에 힘을 빼면 안 됩니다. 내려왔어.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. 운치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자, 올라가 보겠습니다. 파샵부터 1, 2, 3번 이게 탁 끊어서 파샵부터 올라가기 힘들어요. 그러면 뭐예요? 악보대로 도서부터 F샵까지 내려와서 다시 도까지.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호흡을
점점 늘어가는 방법은 내가 호흡을 쓰는 요령을 터득하는 겁니다. 같은 호흡이라도 내가 바람을 확 빨면 금방 끝나는 것이고 그 호흡을 잡아두고 필요한 만큼만 보내는 겁니다. 아주 천천히 천천히 해서 조금씩 조금씩 빨리. 저음 소리가 이 벨 안에서 꽉 차게끔 그게 좋은 소리가 되고 실력이 느는 길입니다. 그 다음에 됐어. 그럼 반드시 뭐를 해야 되죠? 터닝. 나가듯이 터닝은 호흡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혀만 움직여주는 겁니다. 되게 힘들어요. 이거 할 때 혀하고 손가락하고 호흡하고 다 맞아야 돼요. 이 저음의 터닝은 또 되게 어렵습니다. 빨리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스타카토 텅잉입니다. 그래서 레가토 텅잉하고 스타카토. 레가토는 부드러운 거. 레가토. 스타카토는 짧게. 이거는 진짜 진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. 잘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악기 연주는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그리고 연습은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. 잘 되는 거 할 필요 없잖아요. 그렇지만 트럼펫은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안 되는 것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. 그래서 이 저음의 세계가 좀 넓어지면은 고음을 내고 싶지 않아도 입이 스스로 반응을 합니다.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